시작하시는데요. 생일은요? 1월 9일입니다.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1월 9일이요? 네. 역마살이 껴있어갖고 외로워. 네, 그런 것 응? 같아요. 제가 이게 아주 근데 고급이네. 네? 사장님은 고급이야. 어? 우리나라에서 도댕기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막 도댕기네. 네, 외국에서 좀. 어. 요리를 아주 그 대신 그 진짜 뭐 사장님은 요리 갖고 여태까지 여태까지 요리 갖고 살았네. 네, 여태까지 한 길만 걸었어요. 네. 아주 고지식하신 분이야. 네. 요리 갖고 살으셨어. 예, 예, 예. 어? 근데 지금 요리 갖고 살았는데 이제는 정착을 하려고? 한국에 나와서? 아, 한국에 나와가지고 지금 앞날이 어떻게 될지 잠깐 궁금해요. 그래서. 외로워서 나온 거 아니에요? 외로워서 나왔어요. 네. 네. 사장님 와이프 여복도 없어. 그런 거 같아요. 여복도 없는 여복도 없고 자식복도 없어. 아, 자식복도 없고 네. 네, 그런 거 같아요. 와이프하고 저기 자식은 어디 있어요? 외국에 있어요? 네, 캐나다 있어요. 캐나다 있죠? 네. 근데 혼자 나오신 거야? 네. 너무 답답하고 외로우니까. 네. 근데 지금 앞만 보고 왔다고 그래? 아이고. 예, 네, 그렇죠. 앞만 보고 왔어. 형제들이고 친척들이고 다 한국에 있을 거 아니야? 네, 다 있어요. 그래도. 그렇죠? 네. 한국에 정착하시려고? 네. 와이프들하고 저기는 어떻게? 아휴, 그녀들은 뭐 거기 다 하려고 그러고 저는 한국에 좀 혼자서 이제 여생을 좀 보내려고. 그죠? 네. 외로워서 외롭고 답답하고 네. 이제 정착하려고 지금 나오신 것 같아. 네. 외국물 먹는 것도 이제 질렸다고 그래. 어, 질렸어요. 응, 질리고 너무 네. 이제 어쨌든 더럽고 눈물밖에 안 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너무 일에 미쳐서만 살았어.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장님은 너무 일에 미쳐서 살았는데 암도 몰라. 와이프도 그렇죠. 모르고 자식들끼도 네, 모르고.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진짜 사장님은 돈 버는 나는 돈 버는 기계다. 네. 기계라고 네. 살았어. 네, 맞아요. 식구들이 다 그렇게 하고 알고 있고 너무했다. 어? 네, 그다음에 그거는 제가 또 뭐냐면 외국에 나가가지고요 우리 식구들한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강하게 살았어. 네, 굉장히 좀 강해요. 아, 어떻게 짠해. 나는 사장님 이렇게 보면 자꾸 눈물 나려고 그래. 응? 세상에. 예. 응? 그래서 좀 이렇게 아 이제 나와가지고 이 서울 한국에 사는데 아 좀 앞날이 어떨까 하고 나도 궁금해가지고 좀 왔어. 근데 돈복은 있어요. 아 돈복은 있어요? 예, 돈복은 있어. 근데 올해는 돈을 보다도 몸을 챙기셔야 돼. 아, 예, 예. 몸이 많이 지쳤어. 예, 많이 지쳤어. 예. 몸도 많이 지치고, 정신적으로 지치고, 다, 몸도 마음도 다 에휴, 지쳤어. 맞아요. 예. 지쳐서 좀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사장님 이렇게 봤을 때는, 예. 편하게, 예. 그냥,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때 편하게 좀 살고 싶어요, 저한테. 응. 왜 그러냐, 올해는 내 몸이 아파요. 아, 예. 몸으로 치거든요. 아, 예. 더구나, 삼재, 악삼재야. 그래, 64세면. 아, 예. 앞상자기 때문에 예. 몸이 아프고 지치고 모든 게 다 이제 귀찮아. 네. 어? 밥 먹는 거야. 할 수 없이 지금 살려니까 먹고 살려니까 밥을 먹어. 근데 한국에 와서 지금 막막한 거야. 내가 다시 식당을 해야 되나? 가진 게 직업이 그거밖에 예,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 조그맣게 내가 뭐를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먹고 놀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 그렇죠. 뚜렷하게 뭘 해야 되는지 마음을 지금 못 잡았어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쉬세요. 네. 언제 나오셨어요? 작년 6월 24일 날. 6월 달에 나오셨어? 네, 6월 달에. 그러면 지금 한 6개월 쉬셨네? 네, 예, 그렇죠. 근데 몸이 안 따라줄 텐데. 그렇죠. 뭐 힘든 거는 못 하는 거. 막 이제 나이도 있고. 근데 제가 보이는 거는, 네. 선생님? 제가 보이는 거는 그냥 뭐랄까 좀 노후에 그냥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어, 저도 좀 그러고 싶어요. 그냥 좀. 근데 너무 손을 딱 놔버리면 또 병날 것 같아. 아 그렇죠. 예. 그죠? 예. 근데 쉽게 얘기하면 사장님 내가 지금 보이는 걸 확실하게 보이는 거는 그냥 조그만 가게가 보여요. 아 조그만 가게요? 사실은 지금 평택역 앞에서 조카하고
저 미국 스위치를 하려고 해봤는데 별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요. 그냥 잠시 문 닫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뭐 신종 코로나 이러니까 그거 혼날 때까지는 저하고 좀 라디오 맨 이름 바꿔가지고 좀 했는데 아 별로 그런 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형하고 같이 하는데 형한테 그랬어요. 아 이러지 말고 우리 그냥 제주도 쪽으로 좀 이전이나 해가지고 아 그냥 펜션 같은 거 했으면 좋겠다 이랬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상황이니까. 그 올해 그게 날 거예요. 펜션 쪽. 예, 예, 예. 조그만 가게를 내가 지금 보이거든요. 예. 근데 그건 정리를 하세요. 예, 예, 예. 지금 먹는 정사는 이제 네 그래요. 정말. 이제 없어요. 이제 예. 운이 없어. 없으니까 이제 금전이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사장님이 금전 갖고는 문제는 그렇게 크게 달 잡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펜션 이제 제주도 쪽으로 가신다면 잘하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차라리 그쪽으로 가세요. 네, 아 그래야 되겠네요. 예. 네. 그게 이제 운이 달 거예요. 근데 아. 너무 올해는 너무 하시려고도 마음 먹지 그렇죠, 마세요. 저는. 올해는 몸이 지칩니다. 네. 몸이 지쳐서 힘들어. 네. 내 몸에 아플 수도 있고 내 몸에 칼을 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펜 그쪽에 가셔서 제주도 쪽에서 펜션 같은 거 쓰세요. 그거 갖고 운영하세요. 근데 지금은 가게 조그만 가게는 내가 보이는 거는 내가 봤을 때 안 될 것 같아요. 네, 예. 차라리 네. 사장님도 여태까지 노예 너무 힘들었으니까 요리라면 지겨워. 아 지겹죠 이제. 이제 지금 해기 싫단 말이야. 네, 네 맞아요. 예. 해기 싫으니까 그냥 제주도 들어가서 펜션이나 하세요. 그리고 제주도 내려가면 제가 이제 일본어를 좀 하니까 네. 일본어 가이드를 좀 하려는데 그런 건 네. 어떻게겠어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예, 그것도 괜찮아요. 예, 그거 하고 이제 펜션하고 좀 경험을 하고. 예, 예. 괜찮아요. 아, 예. 잘 생각하셨어. 예, 아유, 진짜 그래야 되겠지. 예. 아, 너무 이제 지쳤어. 맞아요. 아, 예, 진짜. 지쳤으니까 요리도 이제 하기 싫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저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네. 제 딸이 지금 이제 근데 4월달에 졸업을 해요. 네. 제가 좀 공부를 하긴 해요. 의뢰를 다니거든요. 아버지한테 좀 덕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줘요? 무슨 띠죠? 개띠요. 개띠? 27? 네, 그러니까 개띠죠. 27 개띠. 94년생. 예. 아, 왜? 이단 괜찮은데? 네, 94년생. 덕 줘요. 걱정하지 마셔. 아, 지금은 안 돼. Diyorsun? 지금 의대를 다니니까 예, 의대를 가는 이 다음에 아버지 도와주겠어. 아 주겠어요? 네, 걔도 착한데 뭘.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다행이다. 응, 착한데 뭘. 사실 제가 나올 때 참 빈놈으로 나왔거든요. 거의 왜냐면 저는 미국에 미국 국적을 갖고 걔네들은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고 또 제가 또 캐나다 국적도 갖고 있다가 미국 국적을 하다 보니까 이중박 뒷박이 있어요. 근데 집이 분모건 데서 다 캐나다에 있으니까 너 이렇게 학교급을 자기가 다닌다 그러더라. 그래서 너 그러면 그걸 보통 학교가 이러면 네 집을 팔아가지고 네가 다 가져라. 그걸 다 주고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참 아, 내 노후가 좀 약간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한번 내가 전화를 이렇게 카톡을 하니까 자기도 이 학문 길, 이 학교 시간이 길어가지고 학교에도 그 미국 같은 데나 이제는 그러면 좀 오답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융자금 있잖아요. 그걸 받아주면 한데 그렇다고 4월 지나면 좀 내가 보내주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지금 당장 돈이 필요 없으니까 아니, 내가 정 어려우면 다시 연락하면 하고 이제 끝냈는데 아 그래도 나는 뭐냐면 그걸 갖다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본 거죠. 왜냐면 얘가 나를 갖다 과연 아버지로 좋아해가지고 그런 걸 하겠나 안 했나 한번 이렇게 간을 본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근데 믿지는 않아요 전. 왜냐면 아, 딸도 욕심이 많어. 욕심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걔가. 예. 근데 왜 조금 아버지 저기를 챙겨갖고 나왔어야지 왜 딸님한테 다 주고 나왔어?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나는 미국에 있고 재산은 캐나다에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아,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더라고요. 좀 주겠어요. 아,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걱정이 되셨구나. 그렇죠. 여기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물론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연금을 신청한다 해도 그 돈 가지고는 한국에서는 조금 적어져. 그래서 아닌데
딸한테 조금 도움을 받으면 제가 아무래도 저거죠. 근데 그쵸. 이제 요리 같은 게 너무 지겨워가지고 나도 아이고. 하기 싫어. 네. 지금 하기 싫다고 그래. 저기 제주도 같은 데도 가서 아 그런 걸 한다 아 좋다 그러니까 너무 좋네요. 제가도 저걸로 그걸 원하고 있거든. 가서 제주도 가서 원룸이나 저기를 하시죠. 네. 아 그렇구나. 아이 너무 고맙습니다. 네. 아. 원룸이나 저기를 하셔. 어차피 요리는 손 놓으셔갖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면 저가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렇죠. 맛도 제 맛도 안 나고. 네, 맞아요. 그럼. 네.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그냥 원룸 가서 거기 가서. 근데 올해는 몸 조심하세요, 진짜. 네, 알겠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이제 제주도로 들어가서 그냥 휴양 삼아. 예, 예. 그 제주도 가시는 것도 선택을 잘 하신지도 몰라. 아, 예, 그게 예. 잘 하신 거야. 아, 예. 그러니까 그래서 슬슬 저기를 하셔. 노예 그렇게 보내셔. 예. 제주도 공기 좋잖아. 예, 예. 그러니까 뭐 가이드건 하시고면서 이렇게 하셔. 그러면 예. 아마 늦게 올 내년 지나고 나면 괜찮아요. 아, 내년 지나고 나면.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사장님이 이제 올 삼재기 때문에 네. 올하고 내년하고 삼재기 악삼재기 때문에 네. 삼재 지나고 나면 괜찮아요. 아, 예. 괜찮으니까 몸만 잘 챙기세요. 네 알겠습니다. 잘 챙기고 나면 아마 편해지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저는 이제 죽을 때까지 혼자 살아야 되죠? 외로운 팔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아유, 네 그런 거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임금님. 네. 조심히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